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초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대초야말로 토종 슈퍼푸드라고 할수 있고요. 한약 처방의 감초와 함께 빠지지 않는 약재입니다. 다른 약재에 함께 넣으면 약성을 조화롭게 하고 백약의 독을 해독합니다. 네, 동의보감의 이 대초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속을 편하게 하고 오장을 보호하며 이 대추를 많이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방에서 이 대추는 대조라 하고요. 맛이 달고 따뜻한 성질이며 독성이 없습니다. 이 대추에는 칼슘, 철,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망간, 구리 등 실로 다 열거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익물질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추의 탁월한 약성은 이런 다양한 성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대추는 비장과 위장의 기능, 즉 비가 허약해서 늘 노곤하고 기운이 없고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변을 묽게 보는 증상을 치유합니다. 혈이 부족하거나 허해서 신체 각 부분에 영양 공급이 고르지 못해서 일어나는 핏기 없는 얼굴, 입술이 건조하고 피부가 마르며 어지럽고 헛것이 보이는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히스테리나 신경과민, 불면증, 갱년기 장애 등의 효과가 있는데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나고요. 완화작용이 있어서 각종 독성을 감소시키며 간의 독성을 해독해서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대추를 먹으면 근육의 힘이 강해지고 종양이나 암 등의 효과가 있고요. 비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대추는 또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혈압 강화 작용이 있고 뇌 기능 향상 등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체내 적혈구 생성을 돕고 어지럼증이나 빈혈을 예방하며 몸의 에너지가 증진됩니다. 네, 이 대추를 꾸준히 먹으면 지친 심신이 회복되며 위장 기능이 강화되고요. 기운을 북돋아 정력 증진과 불임 예방에 좋습니다. 위장 기능 약화로 인한 노인들의 식욕 부진, 소화력 개선에도 좋아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에게 모두 좋은 약재입니다. 이 대추에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암등 각종 질병 억제 작용이 있고요. 노화가 늦춰지며 모세혈관이 튼튼해져서 혈액순환과 피부가 젊고 건강해지고요. 체질 개선으로 수족냉증이 개선되며 뼈가 튼튼해지고 장의 각종 질환과 변비도 개선됩니다. 그 밖에도 감기나 호흡기 질환, 신경통, 원활한 이뇨작용, 탈모 예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대추는 빨갛게 완전히 익은 것을 따서 햇볕에 말려 보관하면서 이용합니다.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차로 달여 마시는 게 가장 쉽고 좋습니다. 이 과육 안에 있는 종자도 약용합니다. 조액이라고 하는데 해독작용, 구강내 개양, 잇몸병 등의 치료 효과가 있고요. 이 대추나무 뿌리 껍질은 월경불순, 기관지염, 시력개선, 풍진, 지혈 등의 효과가 있고요. 줄기 껍질과 잎도 약재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대추는 차와 각종 음식 재료로 다양하게 이용하면 좋고요. 약재로는 건대추를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대추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